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런 아이템도 하시나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톱깎이입니다. 그 깔끔대장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담아보게 손톱깎이인데요. 여러분들은 손톱을 어디서 주로 깎으세요? 저는 코시국 전에는 주로 이제 사우나에서 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시국이 길어지면서 사우나를 못 가게 돼서 손톱을 이제 집에서 주로 깎았었는데 저는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집에서 손톱 깎으면은 막 애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저를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회사에 가서 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같은 거 자른다고 하니까 제 와이프가 기겁을 하면서 회사에서 손톱 자르는 사람은 정말 아재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우연히 이런 담아보게 손톱깎이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얘는 여기 보시면 어디서나 손톱을 깎아도 OK라고 되어 있죠. 예, 저도 지금 처음 오픈한 건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손톱이 깎인 게 이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깎은 다음에 여기 쓰레기통 이렇게 버리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렇게 닫혔다가 이렇게 열어서 손톱이 모이면은 여기서 버리는 구조인 것 같네요. 제가 이왕 꺼낸 겸 한번 손톱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톱이 지금 상당히 길거든요.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설명서도 안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깎은 거를 시연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통 이제 37 저는 평생 37 손톱깎이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37 손톱깎이는 이렇게 연담이가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안 돌아가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손톱이 모이는 이 덮개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요 부분이 여기를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손톱이 깎이는 구조네요. 아주 신기합니다. 뭐 디자인도 일반적인 손톱깎이 같지 않죠. 이렇게 약간 매트한 그레이 색상이 아주 고급지고요. 자, 제가 지금 손톱이 상당히 긴데 이 차에서도 이렇게 손톱을 깎을 수 있는지 얘가 이제 튀어가지고 이 차 밑으로 들어가면 정말 최악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톱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탁! 손톱이 이 안으로 사라졌네요. 탁! 또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 손톱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잘리고요. 이렇게 손톱이 지금 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모였는지. 여기 안에 지금 손톱 보이시나요? 예, 손톱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해도 손톱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버리면 손톱이 다 쏟아지네요. 이렇게 예, 손톱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차 안에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들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요 안으로 손톱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깎으면 이 손톱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 자, 이쪽 손가락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잘리는 손톱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보다 만약에 길면 제가 사실 엄지손가락을 방금 잘랐는데 엄지손가락이 되게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자르니까 물론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여기 입구보다 손가락을 크게 자르시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는 보통 엄지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짧게 잘라야지
들어가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짧게 잘라야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면적이 작게 자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싹싹 깨끗하게 들어가지네요. 뭐 깎이는 소리 나쁘지 않고요. 깎이는 면도 그렇게 이렇게 날카롭게 깎이지 않고요. 아기들 깎아줘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렇게 차 안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손톱을 깎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놓고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깎았으면 이제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손톱이 많이 모여 있죠. 얘를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깨끗하고요. 다시 닫고 쓰는 거고.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깎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 틈새를 타서 다 쏟아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네요. 하지만 뭐 잘만 숙지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차 안이나 뭐 어느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손톱을 자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주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업로드 했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참, 더 좋은 손톱 깎이나 최적의 장소 알고 계시면 밑에 댓글로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포니아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esn't matter how far